말없이 체스를 두고 있는 두 노인. 매주 같은 시간 서로를 상대하며 수십 년지기 친구로 보였지만 이들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조금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 영국과 독일 역시 참전하여 어느덧 전쟁은 4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Anyway, let's you keep all of that, right? Catch up in a bit, yeah. Cheers, lad. 이 전쟁이 그해에 끝날 거란 사실을 역사를 직접 겪고 있는 그들이 알 턱이 없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희망조차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Catch up in a wee bit, right? 신병의 손을 떨리게 하는 것은 겨울의 추위가 아닌 두려움. 선임은 그가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을 속삭여 주지만 이때 해준 말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걸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Key to it is not to think too much about it. Alright? Just go over the top and do it. If you think too much, you get killed. Yeah. Alright, got that? Yeah. Don't worry, lad. All lucky Jim's here to help you. 짐은 이러한 전투를 몇 번이고 겪은 베테랑이었으니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지만 무거운 발을 움직이는 힘은 조국을 위한 희생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죠. 이것이 끝, 빌리. 시간이 되면 우리 딸을 기쁘게 해. 그렇게 최전선에 투입되어 어둡고 거친 세계를 향해 뛰어드는 이들. 독일군의 참호를 향해 잔뜩 경계하며 나아가는데 Fight for fun! Stellung halten! Come on! 기도가 무색하게 생명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라졌으며 직접 겪은 전쟁이란 생각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적의를 온몸으로 느꼈고 폭력과 증오만이 빗발치고 있었죠. 전우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기습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 했는데요. 그 후 창고로 들어가자 발견한 것은 부상을 입은 채 홀로 남은 독일군이. 그는 자신의 최후를 직감했으며 마지막 소원을 비는 듯 담배를 내밀었습니다. 이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돌아가려는 그 순간 전쟁터에서는 어떠한 방심도 사치였습니다. 독일 병사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 뒤치기를 한 것 쓰나니였고 독일군이 참호가 점령당할 것을 대비해 설치해두었던 가스폭탄이 터진 것이었죠. 폭발의 여파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창고 안으로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Here's a sheet. .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가스를 막을 수는 있었지만 적군과 함께 완전히 고립된 상황. 결국 어쩌면 전쟁 이래 처음으로 적군과 대화라는 것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가벼운 통성명부터
이 대화를 가능하게 만든 그의 행동에 대한 것까지 말이죠. What is your name? William. Carl. So, Carl. Why'd you save me? I wasn't your debt. You spared me first. I'm not going to kill a man who offered me a fag. You would have killed me.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자 서로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 말고도 이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Kraut's killed my friend today. Well, your friend must have killed many of my friends. And on and on. May I ask what his name was? Jim. Name of my friend Heinrich. 서로의 친구들을 제 손으로 죽였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그저 전쟁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권력자들의 악의에 등떠밀린 불쌍한 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What is your reason for joining them? My daughter, Maggie. I don't want her to grow up with her friend shaming her because her father was too afraid to go to war. 이 사실을 알고 나자 이들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어느새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했던 가족사까지 털어놓고 있었죠. Some cat probably attacked it and left it for dead. I convinced my friends that it had to be put down, but nobody wanted to do it. So I stepped forward and raised my foot, and I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I'm too weak to do it. My brother steps in and just crushes the pigeon's head. Does the dirty work for us. He died 2 years ago. Still doing the dirty work, this time for politicians. Staying nice and dry on land while the enlisted people head out in all sorts of weather. 상사 욕하면서 친해지는 건 만국 공통이네요. How old is Heinrich? Heinz. 4 years old. Maggie's only 9 months. 그나저나 친해진 건 둘째치고 탈출할 방법부터 찾아야 할 것 같은데. I trust there will be no problems. Or we may be trapped eventually. Your comrades will free us. I'm going to need 2 shells. 그러고 보면 윌리엄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걸 전우들이 보았으니 가스가 거치면 구해주러 올 것이고 그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차고 넘치게 많았습니다. 이 스타트. 유. 마기 was fully walking by the time she was 6 months. I don't believe that. I swear it's the truth. Check. 그렇게 전쟁터 속에서 피어난 우정은 수십 년간 이어졌죠. Oh. Bugger. Stale. No. Bloody mate. Don't you ever get tired of playing chess? I don't get tired of beating you, Carl, but not today. Well played. Same time next week? Okay. All right. 영국군이 들이닥친 고립된 장소에서 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말하지 못했던 그때의 감사를 표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피어난 우정을 다룬 단편영화 폰즈. 전쟁 영화이지만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작품들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대부분의 전쟁 영화는 소위 말하는 국뽕을 위해서라도
군인들이 조국에 바치는 영광스러움을 묘사한 뒤에 전쟁의 참담함을 보여주지만 이 작품은 전쟁을 직접 겪는 병사들의 심리를 중점으로 다루었죠. 특히나 제목과 영화에 등장하는 체스에 빗대어서 말입니다. 포는 체스에서 사용하는 말 중 가장 약하며 손쉽게 버릴 수 있는 버림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포의 역할이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각선으로밖에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진영의 두 폰이 서로를 마주본다면 가만히 대치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마치 작품 속 윌리엄과 칼의 모습처럼 말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 둘은 스테일메이트, 즉 무승부로 게임을 마무리하지만 윌리엄은 체스 룰 안에서 항복의 의미인 킹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정해졌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감사의 표시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자는 병사들 뒤에 숨어 그들을 조종하는 눈먼 지도자를 처리하는 것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결론은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는 오늘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를 요청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